저는 지금 취재차 라오스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입니다. 오늘 긴급 방송을 할 필요가 있어서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생현대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재입니다. 얼마 전에 태영호 의원이 북한에서 나는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다 라는 취지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김구 선생님의 방북에 관한 내용이었죠. 오늘 그러니까 2023년 4월 20일자 동아일보에 김순덕 칼럼도 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1948년 4월 19일에 방북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말까지 머물렀죠. 이때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북한의 기록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기록을 제가 직접 읽은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제가 탈북자들을 인터뷰해서 김구, 김규식 두 분의 평양 방문, 북한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특집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구, 김규식 두 분의 평양 방문이 어땠는가를 알 수 있는 분명한 역사적 자료 하나가 있습니다. 뉴어만 회담록 혹은 류위안 보고서라고 알려진 문헌입니다. 류위안은 어떤 사람이냐? 1897년생으로 1966년에 사망한 자유중국, 그러니까 타이완의 외교관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1876년생이니까 김구 선생님에 비해서는 21년 연하죠. 실제로 류위안은 본인을 김구 선생의 아들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아들인 김신 장군과 류위안은 서로 친구니까요. 김신의 자서전 조국의 하늘을 날다에는 김신 장군과 류위안 대사가 함께 찍은 사진도 실려 있습니다. 류위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후베이성 출신이고요. 칭화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유학해서 위스콘신대를 나왔죠. 1961년에 주한자유중국 대사로 부임했습니다. 김구 선생님을 만나서 류위안 보고서를 만들 때 이분은 UN 한국위원회 중국 대표였습니다. 이것이 본인의 최초의 외교관 임무가 되겠습니다. 1948년 7월 11일 오전 11시에 류위안은 경교장으로 김구 선생을 방문해서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 북에서 돌아온 지 약 두 달 정도 지나서 김구 선생님을 단독 면담한 것이죠. 그리고 대화의 요약본을 영문으로 만들어서 당시 국회의장이던 이승만 박사에게 전달했습니다. 48년 7월 11일이니까 대한민국 건국인 48년 8월 15일까지는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했던 시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인 5.10 총선 약 두 달 이후가 되겠죠. 이 문서는 이화장에서 보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9월에 이 보고서의 전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윌슨 센터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윌슨 센터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 전문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류위안 보고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위안이 말한 내용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이승만 박사와 협력해달라. 둘째, 김구, 김규식 두 분이 남한 단독 정권 수호에 협력해달라. 셋째,
소련이 지배하는 세계 공산주의 위협 앞에서는 모두가 친구다. 네 번째, 자기를 아들 친구라 생각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달라.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 공산주의를 신봉할 리는 없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다시는 보지 말자. 그리고 정치적 적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기는 했지만 거의 정면 돌파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류위안 보고서의 원문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박사와 협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박사와 선생과 김규식 박사가 남한 정권을 수호하는 데 협조해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런 중국 격언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형제들이 다툴 순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자초해선 안 된다. 선생들 사이에서 이견이 많다고 해도 소련이 지배하는 세계 공산주의라는 공통의 위협 앞에선 다 형제들입니다. 나는 선생의 아들 김신을 나의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아들이 자신의 아버님에게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만약 선생께서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가담하실 생각이라면 저는 그렇게는 믿지 않습니다만 제발 그렇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정치적 적수로서 서로 헤어지고 다시는 만나지 않으면 됩니다. 김구 선생님의 답변 이후에 유엄한 대사의 다음 발언이 이어집니다. 선생께서는 애국활동의 찬란한 기록을 갖고 계십니다. 선생께서 최근 평양에서 열린 소위 남북한 지도자 협의회에 관계하신 일은 그런 기록에 타격이 되었습니다. 북중국에서 조선인들이 공산주의자들에게 포로가 되면 목숨이 아까워서 그러겠지만 우리는 김구 지지자들입니다. 그분이 공산주의자들의 목적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선생의 모든 동지들은 선생의 찬란한 과거 업적이 이런 식으로 허물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구 선생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나도 알고 있는 일입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나를 자신들의 협력자로 간주합니다. 내가 귀하게 얘기했듯이 모든 사람들이 내 입장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김구 선생님이 북한 공산당이 자기를 활용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음이 분명한 발언입니다. 김구 선생은 왜 평양에 갔을까요? 김구 선생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류위안 회담록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남북한 지도자 회의에 참석한 한 가지 동기는 북한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앞으로 북한군의 확장을 3년간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 남한에서 무슨 노력을 하더라도 공산군의 현재 수준에 맞서는 군대를 건설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비난을 받지 않고 아주 손쉽게 그것을 남진하는 데 써먹을 것이고 단시간에 여기서 정부가 수립될 것이며 인민공화국이 선포될 것입니다. 여기서 그것이란 북한군을 말합니다. 류공사의 대화를 읽으면 김구 선생님의 발언에는 몇 가지 모순점이 드러납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비난을 받지 않고 아주 손쉽게 그것을 남진하는 데 써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 안 있어 북이 남침할 것이다 라는 것을 김구 선생님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4월 30일 평양에서 김구, 김일성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사회단체가 서명한 성명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외국군이 철수해도 내전은 없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문서에 서명한 김구 선생님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김구 선생님은 다른 사람인가요? 북한군이 남침할 것을 알았으면서도 4월 30일 평양에서 발표한 성명서에는 외국군의 철수를 요청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소련군 혹은 북한군의 남침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미군뿐이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미군의 철수에 동의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요? 모든 것을 떠나서 김구 선생님이 김일성에게 이용당했다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여기 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 독립투사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으로서 김구 선생님이 보여주신 열렬한 애국심에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해방 공간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보여주셨던 김구 선생님의 행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엄한 공사는 중국에 있을 때부터 임시정부 요인들과 인간적으로 교류하며 매우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를 쓰셨던 분입니다. 1948년 1월 8일,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의 방북이 있기 석 달 전 유엔 한국 임시위원회가 서울에 왔습니다. 당시 유엔 한국 위원회는 한국의 내부 사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이 불가피하다까지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남쪽의 우익 세력이 서로 뿔뿔이 갈라져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당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일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류엄한 공사는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활용해서 이승만, 김구, 김규식을 식사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함께 모여있는 것 자체가 유엔 한국 임시위원회 위원들에게는 대한민국의 우익이 서로 단결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표시였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저는 류엄한 공사가 이 보고서의 내용을 조작했거나 없는 내용을 붙였거나 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문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